주말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조국 신당은 안 되지만 조국 신당은 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선관위가 신당 이름으로 사람 이름 조국은 안 되지만 국가를 뜻하는 조국은 된다고 합니다.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또 개혁신당 공관위원장에 관심이 없다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개혁신당 공관위원장으로 합류했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건가요? 있었다는 건가요? 이렇듯 정치인들의 언어는 일반인이 이해하기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중 최고는 뭐니 뭐니 해도 이거죠. 자, 이상형 월드컵 이재명 차은우. 이재명. 네. 2월 27일 수요일 김형준의 뉴스파이터 대체 어찌 된 건지 잠시 후에 이 이야기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소식 듣고 깜놀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언론에 공개된 이 사람의 편지 한 장 때문인데 이 편지는 가황 나훈아 씨가 보낸 것입니다. 어허. 이 고마웠습니다로 시작하는 편지의 내용 이렇습니다. 마이크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렇게 용기가 필요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쉽고 간단한 말에 깊은 진리의 뜻을 저는 따르고자 합니다. 어허. 사실상 편지를 통해서 가요계 은퇴를 시사한 것입니다. 어머나 어머나 이게 대관절 무슨 얘기예요 지금? 마이크를 내려놓는다, 박수 칠 때 떠난다, 심상치가 않은 문구들이잖아요 최진봉 교수님. 네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이거는 은퇴를 상정하고서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어머나? 정도예요. 마이크를 내놓는다면 가수 입장에서 노래를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의미로 들려질 수 있잖아요. 어허. 그렇고 박수 칠 때 떠난다는 것도 정점에 있을 때 나훈아 하면 아직도 정점에 있는 가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지금 떠나는 게 맞지 더 초라한 모습으로 떠나고 싶지 않다라는 본인의 의도가 표현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고맙습니다, 고마웠습니다라는 표현도 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 마음을 전했다고 보여지고요. 반백년 훌쩍 넘어 오늘까지 왔다라는 표현도 어찌 보면 상당히 좀 은퇴를 시사하는 표현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네. 많은 분들이 동료 가수나 작곡가들도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간 나훈아 선생님이 박수 칠 때 떠나야 한다는 평소 소신을 실행에 옮긴 것 같다. 라고 분석을 했고요. 아하. 또 여러분들도 친분이 있는 한 원로 가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공연을 연출하고 음악도 연구하니 새로운 무대를 만드는 데 대한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얘기하면서 늘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다고 말을 하곤 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은 어허. 결국 나훈아 선생님이 언젠가는 떠날 시점을 보고 있었던 것 같고 오늘 이 그 메모가 결국은 그런 의지를 실현하는 게 아닌가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허. 때마침 오늘 최정아 기자님이 딱 오늘 출연했어요. 오늘 방송 전에도 보니까 막 지금 취재를 하고 있던데 지금 시청자분들 이러실 거 아니야. 아니 왜? 왜 이 시점에 왜 그런 거야? 지금 이럴 거 아니야 지금. 네 맞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더 안타까워하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한 2, 3년 동안 네. 이 두 장의 앨범을 발표를 하면서 그것도 정규 앨범이었어요. 정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정말 놀랄만한 그렇죠. 이 은퇴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우리가 한번 좀 거슬러 올라가서 앵커님 말씀처럼 사실 최근까지 콘서트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요. 그걸 시점으로 한번 저희가 찾아보자면요. 네. 일단 2007년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원래 공연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공연이 취소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이 괴소문을 직접 해명을 하게 됩니다. 어허. 그러고 나서 두문분출한 이 세월을 겪고 11년 만인 2017년도에 이제 앨범을 발표를 하면서 전국 투어를 하면서 나훈아 씨의 제2의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오. 사실 제2의 전성기라고 하는 2017년도가 지금 불과 한 7, 8년밖에 되지 않았기 어허. 때문에 정말 관객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소식이다라고 짚어보고요. 그리고 작년 말까지만 해도 정말 치열하게 콘서트를 올리던 분이었습니다. 2020년도에도 이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비대면으로 이 한 방송국과 함께 콘서트를 또 열기도 맞아요. 했었어요. 기억나요. 네.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이때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힌트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이때
진행을 맡았었던 아나운서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뭐라고요? 올해는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냐라고 아하.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때 나훈아 씨 나이가 한 70대 한 뭐 30, 70대 한 중반 정도였거든요. 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리나 시간을 찾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언제 내려와야 할 시간인지 내가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이크를 놔야 할지 그 시간을 찾고 있는 중이다. 아마 느닷없을 수도 있고 길게는 하지 못할 아하. 거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관객들이 놀라지 않게 팬들이 놀라지 않게 은퇴에 대한 생각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분들은 오빠야 이래는 못 보낸다 가지 마라 하실 건데 그동안 왕성한 활동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팬 여러분의 위험을 받는 새 사람이 되어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며 영원히 노래와 함께 살 것을 기약드리면서 오늘은 해는 여서 사랑을 하고 내일은 연도여서 이별을 하고 또다시 같은 동에 밤을 보신다 내가 바로 기장 갈매기다 삶이란 인생이란 무대에서 한바탕 울다 웃다 하는 거지 살다가 또 살다가 지칠 때면 거친내다 한 곡 좀 뽑아보고 삶이란 그저 허무일세 나나나 나나 나나나 일흔을 훌쩍 넘어 여든을 향해 가는 나이라고 믿기지가 않을 정도의 외모 그리고 지금 들으신 두 곡이 다 지난해 발매된 노래 그러다 보니까 김현주 평론가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팬분들은 오빠야 진짜로 은퇴한단 말이야 지금 이럴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그 엔터테이너로서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가 과거와 지금과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열정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기 때문에 정말 은퇴를 하신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그 과거의 그 어투가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본인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왔었잖아요. 지금이 세종문화회관이 과거 시민회관이었을 당시부터 공연을 했던 그래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가요계의 역사와 함께한 분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1947년생이시라고 하네요. 77세죠. 와. 만으로. 1966년에 천리길로 데뷔를 해서 58년간이나 가요계 활동을 세상에. 해온 분입니다. 그 히트곡 생각하면 뭐 너무 많죠. 네. 무시로, 잡초, 갈무리, 울긴 왜 울어, 해변의 여인, 고향역. 뭐 이렇게 하면 밤새도 다 못 나열할 정도로. 히트곡만 해도 탑급으로 120곡 정도가 어머나. 되고요. 발표한 앨범만 해도 200장 이상 자작곡이 그중에 800곡이 포함되어 있고 1994년에 2000곡을 취입한 것을 돌파 기념 앨범까지 발매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건, 비교적 최근이죠. 2020년에 테스형을 발표를 했었고 2022년에 맞짱 2023년에 지금 보시는 뮤직비디오의 기장갈매기 저 이제 댄스까지 많이 맞아요. 유행을 시킨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영원한 현역이다라는 말이 걸맞을 정도의 저 갈매기 좀 보세요. 예, 패션 감각, 네. 비주얼, 뭐 실력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은퇴라는 게 과연 정말 벌어지는 것인가 네. 믿기지 않는 현실이네요. 그러네요. 아니 그러면 당장 시청자분들과 팬분들은 임주혜 변호사님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럼 당장 오늘부터 나훈아 씨 노래 콘서트 당장 오늘부터 못 듣고 못 보는 거예요? 나훈아 씨 하면 바로 콘서트잖아요. 어허. 콘서트 티켓 전쟁도 어마어마했는데요. 부모님 모시고 함께 간 자녀들, 젊은 세대들 마저도 콘서트에 다녀와서 나훈아 씨 골수 팬이 됐다 이런 얘기도 저희가 맞아요.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네. 이 은퇴 소식을 전하면서 마지막 콘서트 일정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어허. 2024년 고마웠습니다. 라스트 콘서트. 정말 마지막인 것만 같아서 이 콘서트 이름만 들어도 좀 울컥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4월부터 7월까지요. 인천을 시작으로 해서 울산 지역 각지를 돌면서 콘서트 예정되어 있습니다. 와, 저땐 전국이 난리 나겠네 또. 그죠? 네, 이번에도 정말 피켓팅이라고 하죠. 네. 정말 피를 튀기는 콘서트 예매 전쟁 벌어질 것 같은데요. 네. 하반기에도 일정을 추후 공지하시겠다고 하니까요. 네. 우리 콘서트 마지막 나훈아 씨의 무대 모습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아직은 나훈아 씨를 볼 기회가 있어요. 정말로 뜨거운 사랑 마지막까지도 보내야겠습니다. 자, 정치권 얘기해볼까요? 이번 총선의 빅매치 지역으로 급부상한 곳입니다. 바로 명룡대전이 펼쳐지는 인천 계양을 이곳에 이 사람들이 떴다고 합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어려울 때 저를 찾아주신 원장관님한테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원장관님께서 오셔가지고 험지에 가겠다, 이를 희생하겠다. 그 희생은 보답을 해야 되고 보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원장관을 잘 키웁시다. 전라도 말로 그냥 확 밀어줘버려. 그랬으면 쓰겠네. 남은 40일 넘은 기간 열심히 한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낮은 자세로 후보님 모시고 동네 방방곡곡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 인천 계양을의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원희룡 전 장관. 그런데 보세요, 이천수 전 축구 국가대표가 원전 장관을 지지한다고 했던 건 요 며칠 뭐 뉴스로 크게 났으니까 아실 텐데, 지금 김현주 평론가님, 이뇨환 전 혁신위원장 그동안 좀 잠잠했다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렇죠. 이뇨환 혁신위원장이 처음에 본인이 그 직무를 맡으면서 했던 얘기가 첫 번째 키워드가 희생이었거든요. 희생하라. 근데 어떤 사람들이 희생해야 되느냐. 당으로부터 그동안 혜택을 좀 많이 받았던 뭐 중진이라던가 뭐 여러 은혜를 입은 사람들부터 희생의 본보기를 보여줘야 된다, 솔선수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일 먼저 화답을 했던 사람이 바로 원희룡 전 그때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습니다. 아. 당이 원하는 곳이라면 험지든 어디든 가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뇨환 위원장의 뇌리에는 그 제일 먼저 일성을 내준 사람이 굉장히 고맙게 여겨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화답을 하는 차원에서, 고은의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그 계양을 방문을 했는데, 사실 그 원 후보의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앞서 저희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인천 계양을 지역 이번 총선을 이른바 언론들은 명룡대전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보신 원희룡 전 장관 측, 즉 룡 측은 이렇게 뛰고 있는데, 그럼 명 측은 어떻게 뛰고 있을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땅구가 났고, 저쪽이 안방인데 안방은 완전히 그냥 곰팡이, 온 사방에 곰팡이니까. 기본적으로 부시는 데다 물이 떨어져서 썩어버린 거군요. 그렇죠. 전세 사기 우리 피해자분들하고 피해 건물 상황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인가 싶을 정도로 참담한 현장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해결할 길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법률 제도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이재명 대표가 찾은 곳이 어딘가요, 지금? 인천의 미추홀구입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인천 지역에 전세 사기 피해가 많았고, 특히 미추홀구에 그게 집중돼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 미추홀구에 이제 문제가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막 확산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현장에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이 피해자분들도 함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직접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어제 그 인천시 시당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었어요. 지도부 최고위원회를 열고, 그리고 인천 전세사기 아파트를 직접 방문해서 피해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있었고요. 여기서 얘기했던 것은 지금 현재 국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가 돼 있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은 지금 현재는 통과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단 선구제. 그러니까 피해 당한 분한테 먼저 정부나 아니면 뭐 채권을 예를 들면 국가가 운영하는 어떤 기관에서 보상해 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피해를 입힌 사람한테 돌려받자. 이건데 이제 국민의힘은 그걸 좀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위를 통과를 못했었는데 오늘 국토위에서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직회부가 됐는데요. 직회부라 하면 법사위에서 법안을 60일 이상 갖고 있으면 그걸 다시 상임위로 가져와서 5분의 3 이상이 동의를 하게 되면 본회의에 직회부를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직회부가 됐고요. 그래서 아마 29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가 시도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인천을 찾아서 미추홀구에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걸로 보여집니다. 역시 격전지다워요. 지금 명룡대전답게 후보들이 지금 발빠르게 발이 닳도록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요 며칠 정치권에 배우 차은우 씨가 갑자기 소환됐어요. 왜 그런지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대 김남길. 하나, 둘, 셋. 김남국. 이재명 대 문재인. 하나, 둘, 셋. 이재명. 이재명 대 조국. 하나, 둘, 셋. 이재명. 이재명 대 차은우. 하나, 둘, 셋. 이재명. 아, 이건 아니다, 진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제 낙선을 했을 때 남친이랑 헤어진 것보다 더 슬프셨다고. 그 하나의 목표가 무너진 거였으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청자분들이요, 최녀가 되면 이 영상 뭐지?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네, 자꾸만 이 두 사람의 이름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도봉구의 연고검내 안귀령 민주당 이 상금 부대변인이요. 지난 23일입니다. 이 도봉갑의 전략 공천을 받자 이 온라인에서는요 지난해 네. 이 그가 지난해에 출연한 유튜브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앞서 보신 이 영상입니다. 그래요. 그는 당시에 이 대표와 그리고 배우 겸 가수 차은우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는 외모 이상형 월드컵이라는 코너에서요. 차은우랑 이재명 중에 누가 더 이상형이냐라는 질문에 이재명이라고 대답을 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 그 영상이에요. 이른바 시청자분들 이상형 월드컵 누구와 A와 B 중에 누가 더 멋지고 마음에 드냐 그건 이상형 월드컵 그걸 이제 차용한 건데 지금 저런 영상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상이 알려지고 나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는데 그거죠. 다시 또 안귀령 후보가 비판해서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취향은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 중에서 제가 차은우 씨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공천받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높은 확률로 굉장한 거짓말쟁이거나 굉장한 아첨꾼일 거거든요. 대표가 차은우보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비위 좋은 아부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글이 돼버린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입니다. 한동훈 위원장께서 예능을 자유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국민의힘 상황이 급해도 글쎄, 이 상황을 예능을 다큐로 받아들인 것 같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김현주 평론가님 어때요? 좀 이게 그렇게까지 받아들일 사항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일견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솔직히는 그 좀 저희를 드러낸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그게 예능판이었는데 그렇게까지 한다는 건 아, 저 정도까지는 해야 단수공천 받는구나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능을 다큐로 만들어버린 거는 안귀령 지금 후보죠. 본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지금 그 지역구에 아무 연고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상대편 김재석 후보하고 청년 정치인이다. 요거 하나는 좀 결이 맞을 수 있는데 그간에 뭐 당에 기여한 것이나 뭐 헌신한 그 이력 같은 걸 볼 때도 지금 현역 그 구청장, 과거 구청장 했던 분이 굉장히 거기서 텃밭갈이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받게 되니까 아니 정말 저 얼굴 천재 차은우보다 이재명 대표가 잘생겼다고 한 것 때문에 된 거 아니야? 라는 해석을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거든요. 네. 아니
최재범 교수님도 예. 뭔가 좀 약간 발끈하신 거 뭔가 하실 말씀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예능을 다큐로 받은 건 이게 뭡니까 대체? 아, 아니, 저는 네. 좀 그러니까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한대문 비대위원장이 안기령 상급 비대위원에 대해서 정치 경력이 짧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공천 받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 저기서 그 뭐 외모 이상형 그건 저건 그냥 이제 재미도 하고 또 본인이 이상형이라고 하는 게 외모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걸 가지고서 그게 아부꾼이고 그래서 공천 받았다 얘기하면 그거 너무 지나친 해석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봐서 그냥 차은우 씨와 이재명 대표하고 외모로 보면 당연히 차은우 씨가 더 잘 생겼죠. 근데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굳이 이렇게 아부꾼이다 거짓말장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건 좀 아니라고 보고 네. 저는요 정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 좋아하는 분들 중에는 차은우 씨보다 한동훈 비대위원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까 이걸 너무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비판하려면 정말 안기령 뭐 지금 후보가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지적해야죠. 저걸 가지고 저렇게 얘기하시는 건 너무 지나친 표현이십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 얘기를 해볼까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에 이분이 합류를 했어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준석 대표도 뭐 정당에 대한 별로 경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예. 그냥 뭐 그 못 모르고서 통합을 했다가 결국 가서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헤어졌다고 난 봐요. 이준석 대표가 쓸데없는 합당을 안 했을 것 같으면은 지금 됐으면 한 10% 이상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김현주 평론가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선 이제 영상 속에 이준석 위원장 정말 입이 조금 과장을 섞으면 입이 그냥 귀에 걸렸다고 할 정도로 막 든든한가 봐요. 김정인 공관위원장 합류가. 그렇죠. 굉장히 믿거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얻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네. 김종인 위원장이 그 통합 이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준석 대표하고 이낙연 대표하고는 생리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는 그게 그 김종인 위원장의 속내가 약간 묻어나는 표현이 아니었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해봤습니다만 공교롭게 전에는 손사래를 쳤었는데 새로운 미래와 갈라지고 나니까 지금 같이 이제 새를 합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낙연 대표한테 좀 껄끄러운 개인적 감정이 있으셨나라는 생각도 조금 가능할 것 같기는 하고요. 가장 최근에 이준석, 김종인 이 두 분이 함께 힘을 합했던 것은 국민의힘에서 대선 총괄 선대위원장하고 당 대표로 합을 맞췄었던 경우인데 지금은 이렇게 개혁신당이라는 제3지대에서 규모가 전과는 상당히 다른 정당에서 또 다시 합을 맞추게 됐습니다. 과연 김종인 매직이라고 불리웠던 과거의 그런 경험들이 다시 현실화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는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이에요. 개혁신당에. 그런데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후보로 출마할 때 여기로 출마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대구여야지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계속해서 자기는 보수주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 보수성이 강한 곳에서 새로운 소위 정치 신인을 양성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호소를 할 것 같으면은 맥힐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당대표인 제가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 지역에서 정면 승부한 방법일 수도 있겠고요. 김종인 위원장님의 아마 그런 발언은 정권 심판이나 아니면 보수의 적장 자론을 가지고 정확하게 정면 승부하자라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틀 안에 놓고 이제 검토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하. 대구의 아들 박성배 변호사님이 마침 나오신 김에 안 볼 수가 없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왜 김종인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다른 곳, 많은 곳을 놔두고 대구에 출마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보수에서 개혁신당이 새로 출범했죠. 그렇지만 지지 기반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도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를 지내는 과정에서도 지지 기반이 확실하지 않아서 중간에 여러 역경을 딛고 결국 그 당을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지지 기반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수의 심장에 출마해서 싸워지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나 이 당의 주요 인사들이 대구에 출마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지도를 올리고 지지 기반을 끌어올릴 수가 있고, 이준석 대표가 전국의 어느 지역에 나갔을 때 반드시 당선된다고 볼 만한 지역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면 보수에서 정권 심판론의 기치를 내걸고 선두주자로 앞서나가는 모습을 보이려면 대구에서 어느 정도 지지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즉, 당 전체 운영을 두고 이와 같은 판단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신당이 지금 개혁신당만 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미래도 있고 조국신당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아, 부르기 쉽게 조국신당이구나 할 텐데 진짜로 당 이름을 조국신당으로 하려고 한답니다. 농담이냐고요? 아니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명은 선관위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이제 과거 안철수 신당을 불허했던 것처럼 명칭 조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국 이렇게 이해되는 당명을 그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조국이라는 뜻이라 하더라도 그걸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미 국민들이 조국 신당이라고 부르고 있어가지고 전혀 다른 이름을 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연결을 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이게 지금 이 상황을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임주혜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조국은 안 되고요. 조국은 됩니다. 오호.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네. 조국이 중의적인 지금 표현에 띄고 있어요. 사람 이름 조국도 있고요. 조국, 나의 국적을 의미하는 조국도 있잖아요. 어허. 그래서 사람 이름을 당에 쓰는 것은 2016년 총선에서도요. 안철수 신당이 이걸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을 받은 것처럼 정치인의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하면 정당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 그 후보를 사전에 운동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선거 기회를, 선거운동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봐서 사람의 이름, 정치인의 이름을 딴 신당 창당은 불가능하다고 봤는데, 문제는 이 조국이라는 것이 다른 데 또 있는 거죠. 나라, 내 조국. 이때 쓰는 이 조국은 사용할 수 있다고 봐서요. 조국 신당은 안 되는데 조국의 민주개혁, 뭐 조국 민주개혁 이런 당명은 또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게 된 거죠. 아니, 이게 선관위는 나름 유권 해석을 한 거지만 최준범 교수님, 시청자분들이 들으면 아니 그게 뭔 소리야, 지금 어떻게 하라냐, 그러니까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조국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름이 만약에 박성배 이랬으면 이런 일이 안 발생했을 텐데. 박성배 왜 나를 갖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조국이라는 의미가 지금 임재 변호사 설명을 하셨지만 이게 뭐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아온 나라나 국적이 속해 있는 나라 이걸 조국, 우리의 조국, 나의 조국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걸 한자로 그렇게 써서 하겠다고 하면 선관 입장에서 맞기가 상당히 애매해지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면 이름이 조국이기 때문에 조국이란 말이 들어가면 본인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조국 신당 해버리면 사람들이 아, 조국 전 장관이 만든 신당이구나 이렇게 이미지가 확 오잖아요. 네. 다른 이름으로 이름을 만약에 짓게 되면 그게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조국이란 말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안철수 신당이 지난번에 불허가 됐으니까 이름을 넣어서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한자로 얘기하면 전혀 다른 단어가 돼버리니까 선관 입장에서 고민에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이걸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냥 허용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국 신당이 약간 깨름칙하면 그 뒤에 다른 걸 붙여서 막 당명 만들고 막 연구해보고 있을까요? 김일평 평론가님.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조국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당명에. 그러네요. 그러니까 조국 개혁당, 뭐 조국 민주당 뭐 이런 거는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조국 민주당이 되면 네. 이걸 줄여서 말하면 조민당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 많이 들어봤다. 조민 많이 들어봤는데요. 어머.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었네. 이렇기 때문에 웃지 못할 상황이 어떻게 보면 희화화가 되는 거예요. 대박 사건 가지고도. 그러니까 와. 지금 조국 전 장관이 2심에서 실형 2년 받지 않았습니까? 아하. 곧이어서 대법원 판결 나올 텐데 법률심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아하. 그렇게 되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신당 창당하는 게 맞느냐라는 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야, 정치가 이제 총선이 4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참 지금 곳곳에서 웃지 못할 일들도 지금 속속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총선 얘기 뉴스파이터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꿔볼게요.
어디서 누가 나왔길래 지금 이런 말을 했을까요? 최정아 기자님. 네, 심지어 멱살까지 잡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면 나와선 안 될 곳에서 나왔다는 것 같은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어허, 네. 너 거기서 왜 나와? 너 거기서 왜 나와? 이 자식아,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자식아. 지금 영상만 봐도 뭔가 심각하고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최정아 기자님. 네, 이 제보자요. 잠복 중이던 경찰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갑자기 멱살이 잡힌 이 남성, 이 제보자와 초면이라고 합니다. 어? 그럼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영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어허, 네. 화장실 이용 중 천장에서 무언가를 느낀 이 제보자가요. 천장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불안한 느낌에 나와서 이 역한 틈새를 봅니다. 네. 근데 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네. 이 제보자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문 닫힌 역한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한참을 안 나오던 중 잠시 뒤 그림자가 움직이면서 이 여자 화장실 안에서 나온 사람 다름 아닌 남성이었습니다. 어머나? 이 남성의 손에는 휴대전화까지 들려 있었는데요. 남성을 보자마자 이 제보자 멱살을 잡고 주변에 도움을 청합니다. 어머나? 범행을 한참 이 부인하던 남성 경찰이 도착한 뒤에야 자신의 범행을 인정, 그렇게 경찰서로 연행이 됐습니다. 어머나,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저희도 그랬지만 시청자분들 영상 보시다가 지금 소름이 온몸이 쫙 끼쳤을 것 같아요, 지금. 지난 19일 새벽 3시 30분경 서울 광진구의 한 찜질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새벽 시간 찜질방 화장실을 이용하던 제보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한 남성을 직접 검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CCTV를 보면 제보자가 화장실을 들어간 직후에 곧바로 뒤따라 들어가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되는데 이 제보자가 당시 볼일을 보던 중에 머리 위에 검은 그림자가 느껴졌답니다. 어머나, 어머나. 불안한 마음에 화장실 문 아래 틈으로 발을 봤더니 발가락이 통통한 게 도저히 여자 발가락이 아닌 것 같았다. 대박 사건. 직접 기다리다 직접 검거한 것입니다. 세상에, 저 제보자분이요. 저 옆 칸에 있던 검은 그림자가 진짜로 남자인 걸 확인하기까지 기다릴 때 얼마나 조마조마 불안불안 하셨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환풍기로 반사되는 검은색 물체가 너무 크게 일렁거려서 위를 봤는데 그 찰나 그 왼쪽에 있던 칸에서 핸드폰을 들이댄 걸 제가 정말 0.5초 사이에 봤거든요. 아, 뭔가 변기통 위에 사람이 서 있는 느낌이 약간 들었었어요. 근데 역시나 파란색 찜질방복 입은 남자가 나오길래 처음엔 미성년자인 줄 알았고 그래서 너 거기서 왜 나오냐 해가지고 자기가 계속 아니래요. 자기가 한 거 아니래요. 뭐 찍지 않았대요. 근데 경찰분이 솔직하게 얘기해라. 이거 포렌식 하면 다 나와. 그랬을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잡고야 말겠다라는 생각 많았었는데 그 문 열리는 그 순간 찰나엔 좀 겁이 나긴 했어요. 뭔가 이제 남성 직원분도 저한테 카운터 가서 해결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때 좀 많이 두려웠고 그래도 이제 옆에 계시던 여성분이 그래도 신고해 주셔서 괜찮았어요. 대박 사건. 최진봉 교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이담 아나운서가 합류했는데요. 이담 아나운서. 네. 그래도 여성 혼자분이 남자를 상대하기가 진짜 겁났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엄청 겁나죠. 제가 이 얘기를 전달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았거든요. 아하. 세상에 여자분이 굉장히 대단하신 게 저희가 아까 방송 전에도 잠깐 패널분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네. 아무도 저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세상에.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얼마나 겁날 거예요, 진짜. 했습니다. 너 왜 거기서 나와? 라면서 멱살을 잡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여성분은요, 뉴스파이터 제작진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아하. 일단 한 손으로는 남성분의 멱살을 잡고 있었고요. 한 손에는 그 뺏은 핸드폰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나. 손이 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옆에 있던 그 찜질방 남자 직원분에게 이 남자가 불법 촬영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카운터 가서 얘기하라고 돌려보낸 거잖아요. 세상에. 도와주질 않은 거예요. 당신은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이었기 때문에 찜질방에 있던 많은 손님들이 다 잠을 자고 있었다고 아이고. 합니다. 그래서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가 않아서 옆에 깨어있는 한 여성분에게 좀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그 여성분께서 신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다행히 신고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그래도 저렇게 왜냐하면 소란도 났고 하니까 잠결이라도 뭔가 깨어났을 수 있고 도움을 주셨으면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았으려만 어쨌든 그래도 용기 있고 침착하게 저 여성분이 제보자분이 대응을 잘하셨는데 근데 임주혜 변호사님 현장에서 딱 걸린데 진짜 만약에 저 못된 남성이 저 제보자분 피해 여성을 폭행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게 천만다행이에요 진짜. 네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죠. 지금 이 상황 딱 걸렸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행범이에요. 현장에서 이 여성분에 의해서 바로 붙잡히게 되었는데 무서우셨겠지만 이렇게 담대하게 대처한 덕분에 범인도 빨리 잡힐 수 있었습니다. 어허. 그런데 이 사람 뻔뻔하게도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다고 해요. 내가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다가 경찰이 출동해서 경찰이 상황 설명 듣고 나서도 처음에는 좀 묵묵부답이다가요. 지금 이 휴대전화 포렌식 하면은 다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범행을 시인했다고 합니다.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물론 다른 곳에서의 저런 범죄도 진짜 몹쓸 인간이지만 어떻게 찜질방에서 저런 짓을 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저를 못된 인간이요. 경찰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피의자인 20대 남성을 체포했는데 체포까지가 그렇다 치지만 구속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구속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은 범행이 처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구속 상태에서 자세한 사건 경위와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 중인데 당연한 수순으로 여죄 조사가 이어져야겠죠. 공중시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다양한 피해자들이 여럿 존재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건의 경과입니다. 유포 여부도 조사를 해야 할 텐데 그동안 피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를 모두 확인해서 조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저장 매체 등 각종 소지품도 압수수색해 분석 중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세상에 저런 못된 범죄는 이 지구상에서 진짜 박멸돼야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한일전을 앞두고 대박 사건 그 어느 때보다 각오를 다지고 파이팅 넘치는 분들이 있답니다. 이다만화도 누굽니까? 근데 왜 눈물 뻗어야 된 거예요?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는데요. 네. 자 먼저 일본하고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한일전 하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게다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한일전은요. 이 사상 최초의 트로트 한일전입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거 역사상 유례가 없잖아. 그렇죠. 사상 최초입니다. 네. 우리는 탑7이 뭐 진작에 뽑혀서 일본에 갔다 오는 모습도 저희가 그랬죠. 방송을 통해서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 사이에 일본에서도 우승자가 나왔고 탑7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은 다 정해진 겁니다. 아하. 이제 한일 트로트 서바이벌 첫 방송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네. 현역 가왕들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각오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제 한 자리에 모였다고 했는데 뭐라. 왜 눈물바다였는지 궁금하시죠? 아하, 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네. 이제 현역 가왕 딱 출연한다고 결심을 하고 일본어 책을 바로 샀어요. 미나산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정갑 키도 많이 컸고요. 그리고 실력도 원래 처음에는 처음보다 경연하면서 많이 발전해서 일본 탑7하고 한국 탑7하고 정말 말대로 싸우고 경쟁한다기보다 함께 화합하면서 매 무대마다 시청자분들께 기억에 남는 무대를 만들고 싶고요. 1대 현역 가왕은 전유진! 포항으로 내려와서 아버지를 먼저 뵈러왔습니다. 왜냐면 경연하는 동안 3개월 정도 한 번도 못 빼서 구체적으로 뭐 말씀드리면 제가 뭐 대학 등록금으로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전유진 이 트롯 탑 세븐 현역 가왕 탑 세븐의 이른바 국가대표 막내 라인들을 이제 든든하게 책임지고 있는데 자부심만큼은 김현일 평론가님 언니들 못지 않아요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네. 정말 10대들인데도 만만치 않다는 표현이 가장 걸맞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 전유진 양은 이제 고3 포항의 딸 뭐 이렇게 이제 불리우는데 네. 우승 후에 새벽 첫 기차를 타고 이제 포항에 갔다고 하고 야. 우승 상금을 이제 거액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너무나 도와주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도 소중하게 좀 나누기도 하고 대학 등록금에도 보태겠다. 아이고, 효녀네, 효녀. 또 아버지를 그동안 못 만났기 때문에 이제 실컷 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또 다현양 같은 경우에는 3위를 차지했죠. 네. 그 고등학교를 남들보다 1년 이제 빨리 입학을 했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그 얼굴이 젖살이 빠졌다 그럴까요? 이제 제법 성인 티가 그러네요. 나기도 성숙해졌어요, 하고 성숙해졌고 실력도 많이 늘고 키도 많이 컸다 스스로 이야기할 그러니까요. 정도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박성배 변호사님 못지않게 근자감이 많이 늘었어요. 김다영 씨가. 그런데 자 오늘 제목에서요 최정아 기자님 눈물바다라 그러죠. 근데 아까 분위기는 화기애애한데 뭔 눈물바다예요? 네, 전유진 양이요. 경연을 진행하는 3개월 동안 가족들을 보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특히 아버지를 3개월 동안 만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건 유진 양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서 경연을 치러야만 했었던 다른 언니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가족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 다른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네. 그 다음에 또 대중분들에게 더 좋은 무대를 선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저희 아빠 여기 지난 만약에 짧고 간단하지만 대신이 수고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저에게 큰 힘을 주실 것 같아서 아빠를 보러 갔습니다. 네, 아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끝나자마자 부모님한테 영상 통화해서 눈물 많이 나는데 제가 직접 못 가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일 전과 콘서트 끝나고 바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 효녀분들이에요. 물론 현역가왕의 이 경연에 참가하셨던 분들 다 그러시겠지만 지금 탑세븐 분들 보니까 진짜 효심이 진짜 가득하신 분들인데 그중에서도 박성배 변호사님 특히 마리아 씨는 미국 땅에 계신 부모님 진짜 생각 간절하겠어요.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보신 것처럼 끝나고 부모님과 영상 통화를 했는데 직접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이번에 일정 다 끝나면 찾아뵙겠다 말을 하면서도 그리워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리아 씨, 내 필살기가 영어다라는 반전 매력을 보여줬는데 다 같이 영어로 트로트를 부르면 트로트계의 BTS가 되지 않을까 생각지 못한 남다른 포부를 신박한데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의 정서를 잘 담아서 트로트를 부르는 마리아 씨 어제도 이곳에서 주현미 씨의 명곡을 불렀다고 하는데 어허. 그 모습 어땠을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네. 오색든 내 용뿌리 손짓하듯 나를 유혹하는 밤 내리는 빗물처럼 흐느끼는 색소폰 소리 나를 울리네. 아니 저걸 색소폰이라고 발음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아? 소중 한국인 발음. 지나고 나면 떠날 당신이기에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젖은 눈을 감추네. 아 브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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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자여 그만 매번 저희가 마리아 씨 무대를 소개할 때마다 눈 감고 들으면 진짜 미국인인 줄 모를 거야 하는데 김현주 평론가님 일본의 탑세븐들 앞에서 이제 부를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는 상황이죠. 사실 우리는 이렇게 그냥 보면서도 매번 감탄을 하잖아요. 뭐 노래 실력이면 노래 실력, 발음, 그리고 표현력.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요. 사실 일본이 어떻게 보면 그 원조 한류의 국가였잖아요. 우리나라 문화를 새롭게 받아주셨는데 네네. 이 마리아 씨가 가게 되면 또 새로운 제3의 웨이브가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까지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이 불타는 장단에서요 이 가수의 무대도 큰 울림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최정아 기자님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뉴스파이터를 시작하면서요, 가황 나훈아 씨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달을 그랬었죠. 했는데요. 이번에 소개할 가수는요, 이 현역 가황 무대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나훈아 씨의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부르는 가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소개한 이 나훈아 씨와 나이 차이가요, 무려 62살이나 납니다. 대박 사건. 나훈아 씨가 77세니까요. 네. 일단 10대라는 소리죠. 아하. 누구인지 감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안 와요. 저도, 네. 네, 저도 참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네. 영상으로 만나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평소에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를 정말 정말 좋아해서 나훈아 선생님의 명자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나 어릴 적에 개구쳤지만 피카며 놀고 꿈도 많았지 깔깔거리며 놀던 어키스니 지금 어디서 어떻게 변했을까 자야자야 명자야 불렀었던 아버지 술심부름에 이곳 났었고 자야자야 명자야 찾았었던 어머니 청소해라 동생 얻어줘라 어스름 저녁 풍력 하늘 별 하나 눈물 너머로 반짝반짝 거리네. 와, 이담 아나운서 다현 양이 아마 태어나기도 전부터 훨씬 오래전부터 활동했던 나훈아 씨 노래를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다현 양 아까 얘기 들으셨지만 아직도 키가 크고 있잖아요. 아하. 2009년생 김다현 양이 1947년생인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를 이렇게 좋아한다는 게 굉장히 또 새롭게 느껴지는데요. 네. 예전에 한 인터뷰에서 김다현 양에게 어떤 가수와 함께 무대를 서거나 또 앨범 활동, 앨범 작업을 하고 싶느냐라고 물었는데 네. 나훈아 선생님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요. 콘서트를 가서 봤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멋지셨고 네. 장시간 동안 콘서트 하는데 흔들림 없이 홀로 무대를 꽉 채우시더라 하면서 굉장히 멋있다고 또 얘기를 했고요. 네. 꼭 한번 선생님과 무대에 서보고 싶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네. 네, 나훈아 씨께서 개인적인 또 바람으로는 일찍 은퇴하지 마시고 아하. 박수 칠 때 떠나신다고 했지만 저희가 계속 박수 칠 테니까 그러니까요. 같이 김다현 양과 무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분들의 공통점은 딱 그걸 것 같아요. 트로트를 정말 찐찐찐 사랑하는 마음. 바로 그분들 현역 탑세븐 오늘 밤요. 현역 가왕 탑세븐의 무대 갈라쇼에서도 오늘 밤 9시 50분에 만나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아예 오늘부터 뉴스파이터부터 쭉 MBN만 채널 고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바꿔볼게요. 아니 대박 사건! 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담 아나운서. 어제 오후 4시 20분쯤에요. 경기 안성에 있는 스타필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났는데요. 이 스타필드 안에는요. 스포츠 체험 시설이 여러 가지가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뭐 야구도 할 수 있고요. 농구도 할 수 있고요. 또 클라이밍이나 슬라이딩, 번지 굉장히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네. 바로 이곳 가운데 8m 높이에서 밑으로 뛰어내리는 이 번지 점프를 하려던 60대 여성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8m 높이에서 그냥 밑으로 추락을 하게 된 건데요. 이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사고 나고 1시간 만에 끝내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아니 즐기러 놀러 갔다가 대관절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입니까? 김현주 평론가님.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보통 번지점프라고 하면은 야외에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익숙한데 이게 실내 스포츠 시설에서 8m 높이
그 번지 점프를 하게 되어 있는 곳인데요. 지금 이 해당 시설과 같은 그 스포츠 시설의 타 점에서 같은 높이의 번지 점프를 우리 뉴스파이터 팀이 한번 했던 적이 있어서 이 영상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똑같이 8m 높이예요. 네, 저렇게 줄을 잡고 머리에는 안전장비, 가슴에도 안전줄, 바닥에는 매트. 이렇게 이제 안전장비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났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지금 이건 다른 점, 다른 지점에서 저런 똑같은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저 놀이기구 체험을 했던 영상을 저희가 이해를 돕게 보여드린 건데, 아니 저렇게 안전장비가 있는 것 같은데 어쩌다 이렇게 사고가 난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당시 기구의 상부 하부에 안전 요원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구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 드리면 체험자가 몸에 하네스라는 가슴줄을 일단 두릅니다. 여기에 카라비너라는 구조형 고리로 천장 밧줄과 연결하는 구조인데, 모든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만 하면 추락할 때 서서히 속도가 줄면서 추락을 방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뉴스파이터 취재 결과 경찰에 따르면 이 60대 여성은 옷과 안전모 등 다른 안전장비는 모두 착용했지만 구조용 거리를 결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선뜻 납득이 안 되는데 경찰은 사고 매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가 미흡했는지 조사를 한 다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게 언뜻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 카라비너라는 거에 고리를 거는 걸 어떻게 타는, 즉 손님이 해요? 업체에 안전요원이 걸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정학이 대체 대관절 어떻게 된 거예요? 업체 지금 뭐래요 그러면? 네, 이 사고와 관련해서 이 업체 측인 신세계 프라퍼티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피해자분과 유가족 측에 굉장히 송구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물리적 그리고 심리적 고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고는 난 상태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 업체 측 같은 경우에는요, 하남 고양 수원점 같은 경우에는 이 사고가 난 다음 날이 27일에 이 휴점을 하고 안전점검 및 직원 안전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고가 발생한 안성점은 당분간 휴점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혼동하실까 봐 알려드리면 신세계 프라퍼티는 저 장소를 운영하는 주체일 뿐 저 번지점프를 운영하는 업체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신세계 프라퍼티 내에 저 번지점프를 운영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그 업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대처한다는 걸 저희가 분명히 알려드리는 바입니다.